김용민 브리핑 1부 뉴스 매거진. 2016년 6월 28일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브렉시트에 대한 대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 체제를 유지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브렉시트와 관련한 첫 번째 공식적 입장 표명인 셈인데요. 우리 국민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만 믿고 나갈 때 브렉시트 문제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럴 능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1%만 능력이 아주 많다. 2%는 능력이 다소 없다. 나머지가 97%겠지요? 이 97%는 능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까지 3,173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김용민 트위터에서 말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서 왕주현 씨의 직속 상관이던 박선숙 의원은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았습니다. 출두할 당시에 박선숙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기대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걱정을 끼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오늘 새벽 비리 핵심 인물인 남상태 전 사장을 이례적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서병수 시장은 분명히 가덕도가 안 되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했었죠.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화합을 위해 정부가 결정한 김해 신공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정부가 2012년 북한 김일성 주석의 외삼촌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문제 제기가 있기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2012년이면은 박승준 씨가 처장일 때네요. 예.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박승준 씨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위 후 줄곧 성소수자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독교인들은 성소수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소수자뿐 아니라 가난한 이들, 착취당하는 여성들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도 무기들에게 축복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가 들려주는 오늘의 한마디. 젊은이는 희망과 꿈에 살고 노인은 추억과 회한에 산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중고차 거래는 역시 조광래 중고차. 고맙습니다. 거품없는 만남, 아름다운 결혼, 1600-1475 클럽 센트가 맺어드립니다. 고액의 선불 가입 비용을 상상하셨나요?
1600-1475 클럽센터는 만남이 성사된 경우에만 비용을 결제하는 후불제 결혼정보회사입니다. 10년 이상 20년 경력의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당신의 반쪽을 어떻게 찾아드리는지 믿고 맡겨보세요. 가장 행복한 만남. 그런데 비용은 절반으로. 김용민 브리핑 듣고 가입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클럽센터를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 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조선에 딸렸어?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관련한 특별법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닌 위원회 스스로가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활동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6월 30일자로 끝난다. 그날로 공무원을 빼가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이에 항의해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노숙 투쟁을 전개하고 있죠. 그러자 경찰이 법을 빙자해서 이들에 대한 체포, 탈취, 협박을 일삼으면서 전방위적으로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가족과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제 들으실 목소리에서 여성은 세월호 가족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기자회견문. 정부는 진실을 침몰시키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중단하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간절히 염원하는 피해자 가족들과 온 국민들을 외면하고 기어이 6월 말로 특조위 조사 종료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특조위를 강제해산하고 진상규명을 덮어버리려는 치졸하고 비열한 행위이다. 조사활동은 종료한 채 선체가 인양되면 선체 조사에는 참여시켜주겠다고 선심 쓰는 것 마냥 정부는 말하지만 8월에 인양이 된다 하더라도 선체 정리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9월까지 선체 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특별법대로 하더라도 특조위 조사기간은 6월 말이 아니라 2017년 2월까지이다.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은 특조위가 인적, 재정적으로 구성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2015년 8월 초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해석은 억지와 우격다짐에 불과하며 특조위에서도 이것이 부당하다며 거부하고 조사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초기에 가족들과 만나서 무엇이라고 했었나? 진상규명에 있어 유족 여러분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진상규명을 하고 특검도 해야 된다. 유가족들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라고 했다. 또 진도체육관에서는 잘못된 공직자들 다 책임지게 하겠다라고도 했다. 눈물도 흘렸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800일이 지났는데도 여한이 없게 진상규명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특조위를 강제로 종료시키려 하고 진실을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
특검은 실시되지도 않았고 구조 지휘라인에서 책임지고 처벌받은 공직자도 없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반발하며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25일부터 세월호 가족들이 농성을 시작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은 땡볕 철거를 끊을 차양막 철거를 한답시고 농성장에 난입하여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4명의 가족들을 연행하는 비인간적인 폭거를 저질렀다. 많은 유가족들이 다치고 실신하고 절규했다. 유가족들의 의견 수렴이 아니라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옥죄이고 있는 것이다. 어찌 공권력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고 불법적 폭력을 행사한단 말인가? 경찰은 가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거니 세월호의 가족과 무리한 출항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단지 구조 실패의 책임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대통령의 의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다 아는데 왜 저 위에 푸른 집에 계신 분은 모른단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특조위를 종료시켜 세월호 진상규명을 억지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철저한 오산이다. 세월호 문제는 더욱 커져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다. 명심하기 바란다. 대통령은 특조위 강제 해산을 중단하고 조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곧 민심이고 전심이다. 정신 차려라. 천황 피하 만세 3창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부친이 하나회 출신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을 반대했던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종구 전 장관이 누구냐? 1993년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이 방위산업체와 무기중개상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아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던 율곡사업 비리 사건 기억하시죠? 자, 여기에 주범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 전력 현대화 사업인 율곡 사업과 관련해서 이종구 전 장관이 7억 8천만 원을 무기 장사꾼들에게서 받아 챙긴 것입니다. 이종구의 아들이 천황 피하 만세 삼창을 한 이정호, 이 인간입니다. 이정호 센터장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현황 보고에서 민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궁을 받았을 때 어떤 입장을 나타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종호 센터장님. 네. 언제 들어가셨죠? 우리 KEI에? 2003년 4월. 그때 무슨 직위였죠? 부연구위원입니다. 부연구위원에서 지금 센터장이면 연구위원으로 승진한 다음에 다시 센터장이 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언제 되셨죠? 2016년 1월 1일부로. 됐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제부도 대부동가에 대부동가 워크숍 가신 일 있죠? 네. 이때 간단한 만찬이 있었죠? 네. 네. 간단한 만찬에 음주도 곁들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번에 조사 받으셨죠? 이번에 그 진상조사단 조사 받으셨죠? KI 내부 조사 말씀하셨죠? 내부 조사 안 받았죠? 아직 네. 그 구조실 조사는 안 받고요. 네. 집안 내력에 대해서도 조사받았습니까? 할아버지 조부에 관련돼서는 여쭤본 바 있으십니다. 물어본 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본인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 어떤 분이셨냐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중자 세자 쓰시는 분은 네.
성함이 틀렸습니다. 금암자입니까? 금자암자입니까? 예. 금자암자? 네. 족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세 이렇게 되어 있고 일명 금암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왜 두 가지 이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는 금암으로 기억하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묘비명에도 금자암자로 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중세로 되어 있고 가로치고 일명 금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던 분입니까? 제가 태어나서 할아버님은 예순이셨기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저는 기억하지 못하고 일단 그런 상태입니다. 그 설명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태어났을 때도 저희 할아버지가 70 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다 구정을 전해오잖아요. 아버지가 얘기해 주시고 고모님 얘기해 주시고 너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다 다 얘기를 하죠. 근데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60세 전후였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좀 뭐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제 할아버지 계실 때는 지금 그때는 직업이 없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는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금융 쪽에 있었던 거라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만입니다. 아니, 보통 우리 집에서도 되게 어느 집안이나 아버지나 뭐 제사 때 되면 할아버지 제사 지내면서 아버님이 국방장관이 되셨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천황폐하 만세 사건이 진실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안이나 제사를 지내면서 야 증조 할아버지는 옛날에 어땠었지 할아버지 어땠었지 할아버지가 6.25때 엄청 고생하셨다 너희들 뭐 피난 갈 때 키우고 가고 이런 얘기 다 하는데 아무 집안에 아무런 내력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제 이해하기 어렵네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재화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어떤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님이라는 분이 기사 제사 때 혹은 평상시에 너희 할아버지는 금융 일제 때 금융기관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일제 때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동양철식하고 농협밖에 없습니다. 농협전신 두 가지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보통 한국 사람들은 취업이 힘들죠. 두 개의 기관에 일반적으로 우리 뭐 부끄러운 역사입니다만. 시간이 없는데 마무리 잠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헌병 보조원 간 거 다 침입하라고 지금 규명해서 욕하지만 그 당시 어떤 동네에서는 헌병 보조원의 발탁만 돼도 요새 말로 하면 현수막 붙이고 인물 났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 참 어두운 역사지만 그 어두운 역사의 시기에 동양척식이나 뭐 농협 전신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동네에서 그 정도만 취직 그 면장만 돼도 동네에서는 정말 인물 났다고 하고 면장이나 동양척시 혹은 농협에 다니면 부모를 주면 정신도 안 끌려가고 그랬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 단지 기억은 조부께서 금융기관에 있었다는 것만 들었다. 구전으로. 네 그렇습니다. 홍만표 전 검사장과 최유정 전 부장판사의 불법 로비 의혹으로 불거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시세 차익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별일 아니었다는 식의 검찰 수사 결과가 제 식구 감싸기나 다름없다라는 질타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쏟아졌습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관예우 때문에 법조,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이라면서 특히 상식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서 실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홍만표 게이트 역시 홍만표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에 대해 비판한 뒤 검찰 내부 비리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문제를 샅샅이 잘 아는 사람이 물어보니 논리에 물샐 틈이 없었겠지요. 들어보겠습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은 올해 1월 7일입니다. 그 최유정 변호사가 보석을 신청한 것은 올해 1월 19일입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의하면 보석 신청이 들어오거나 혹은 직권 보석을 고려할 때는 재판장이 검찰의 의견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전에 보석 신청이 1월 19일에 있기 전에 이미 일주일 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인사이동으로 떠난 그 당시 수사공판 부장들 간의 합의에서
말하자면 보석 신청이 있기도 전에 이미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보석 적의 처리 의견은 전임 부장들이 합의를 해서 인사가 나기 전에 담당 검사에게 지시를 해놓고 간 것이다. 그 뒤 이 주임 검사가 보석 의견이 들어오니까 지시대로 적의 처리 의견을 법원에 보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강력 부장과 공판 2부장이 피고인이 보석 신청을 하기도 전에 합의해서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게 사실인가요? 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미리 아마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고 내가 보석 신청을 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합의를 해서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이 맞나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말이 틀린 겁니까? 제가 정확한 이동열 3차장이 어떤 저기 말을 했는지 확인을 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검사 생활을 할 당시에 하실 당시에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 보석 의견 요청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이미 보석 신청을 내보신 적이나 혹은 주변에서 다른 검사가 보석 의견을 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그 흔치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뭐 다뤘던 사건 중에서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정 씨를 직접 수사해서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때 검찰 인사를 앞두고 정 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공판 2부에 전달을 했는데 그런데 공판 2부는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적의 처리 의견을 보내라고 공판 2부장이 검사한테 지시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종합해보면 결국 당시 서울 공판 2부장인 정진기 부장검사는 피고인이 보석 신청을 하기도 전에 또 수사팀인 강력부장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신은 인사이동으로 떠난 다음에 보석 신청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연수원 동기인 최유정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부하검사에게 극히 이례적인 적의 처리 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는 것인데 홍만표 변호사 사건을 단순한 그 개인의 일탈로 정리하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서 특검 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 특검이나 뭐 그 공수처가 되기 전이라도 우리나라에는 검찰 외에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 비리 사건을 검찰이 직접 하지 말고 경찰에 맡겨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검사 또는 검찰 직원에 대한 사건은 경찰에서 제약 없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것은 그러는데 예를, 검찰의 그 아주 중대한 비리가 관련된 사건 예를 들면 예전에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 같은 경우에 당시 김수창 특임검사는 기자들에게 검사가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하고 법률적 판단이 낫기 때문에 수사를 지휘하는 것 그리고 또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의사와 간호사에 빗대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시험은 뭐하러 보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 당시에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특임검사를 통해서 경찰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김수창 특임검사가 얘기한 것과 같은 이런 오만한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 당시에 그 김수창 그 당시 특임검사가 어떤 취지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난 22일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의 평균 속도가 마하 11.3이었다고 군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또 무수단 미사일이 최고 속도 마하 17까지 기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설명대로라면 이 미사일 패트리어트로는 막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 이 와중에 사드로 요격이 가능한지 물어보니까 대체로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 이걸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한민구 장관의 의도가 보이죠? 군사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증명된 것이 아니다. 국방부가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이제 한반도를 타격하려는 것이 아니고 네. 그 하와이나 괌 같은데 그 미군 기지 타격용이라고 보여지는데 한 4,000km 가니까요. 네. 이건 뭐냐면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 증원군이 전개되는 곳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괌 같은 경우는 B2 폭격기가 이제 북한을 타격하기 위해서 발진하는 발진 기지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미 증원군이 오는 것을 원거리에서 차단하겠다. 네. 이런 만큼 이것이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미사일 전력 중에서 중간 형태의 어떤 억제력이다. 가장 멀리는 미국의 본토를 타격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있고, 네. 이제 중간 발진 기지로서 괌이나 하와이를 타격하는 무수단 미사일. 또 단거리로는 이제 일본을 타격하는 노동 미사일. 네. 이렇게 세트를 이제 갖추겠다는 뜻이니까. 예. 결국은 한반도 전쟁을 이제 확장해서 보겠다는 뜻입니다. 네. 한반도만이 아니라 그 범위를 확장해서 전장을 자기들이 한번 주도해 보겠다. 네. 이런 의지로 읽혀집니다. 지금 일단은 한민국 국방장관도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이 무수단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드 이 무수단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는 건지를 놓고도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무수단 미사일하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연결시킨 것은 정말 억지 중의 억지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면에서요? 자, 이게 4,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어떤 남한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그 발사를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네. 이게 대단히 이 어떤 군사적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아주 그 우스꽝스럽죠. 예. 고각을 87km를 또 그러니까 거의 90도로 높여서 네. 쏴가지고 한국 땅에 떨어뜨린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그 마치 미사일을 박격포처럼 써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미사일은 없거든요. 더군다나 네, 예. 4,000km를 발사하는 미사일을 불과 몇백 킬로 사정거리로 발사한다면 네. 이것은 원래 미사일은 개발된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값비싼 미사일을 왜 겨우 코앞을 떨어뜨리려고 개발을 했다. 네. 이건 좀 상상력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사드를 배치한다. 이건 이제 점점 더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죠. 네. 자, 북한이 그렇게 수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해서 떨어뜨린다면 우선 비행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요격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발사하며 두 번째 이런 중장거리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아주 작습니다. 네. 스커드 미사일 단거리 1톤짜리를 날려보낼 수 있는 나라가 이건 불과 몇백 킬로밖에 안 되었거든요. 네. 300 내지 400kg밖에 안 되는 가벼운 중량의 탄두를 이건 멀리 날려보내는 것이지 가까이 그 날려보내려고 개발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쏘고 우리가 사드로 요격한다는 이런 상상력이랄까. 이건 좀 만화 같은 얘기죠, 솔직히. 네. 그래서 무수단 미사일과 사드를 연결시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국방장관의 상상력이 지나치셨다. 네. 군사력 건설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예. 좀 네. 이거 반드시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동안 뭐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해왔고요. 지난 사흘새 또 이 두 번의 공동성명까지 발표를 해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중국, 러시아라도 반대하겠죠. 예. 우선, 이 사드가 배치되면은, 사드는 단순히 요격 미사일이 아니라, 요격 체계, 즉, 레이더 시스템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레이더 시스템이, 한미일 정보 교류 양해각서에 의해서, 네. 이제, 일본에 배치된 미국 자산하고도 통합 운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드가 상징하는 거는 사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한미일 군사 결속이 강화된다는 것이고 네. 결국 그 상대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중국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같이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위협을 안 느끼겠습니까? 네. 그것은 당연히 그 어떤 아시아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중국의 견제라고 해석을 하겠죠. 네. 같은 취지로 중국도 그렇게 본다고 보고 아마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할 거라고 봅니다.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 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 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아,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아이고, 아우 덥다 더워. 아, 이제 우리 몸 생각해서 이 보양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장어가 남자한테 좋다는데. 장어도 몸에 좋은 장어 있고 몸에 해로운 장어가 있어. 난 너가 장어를 반길 줄 알았지. 난 반가워. 자, 일단 이거 한 잔. 그래. 어휴, 자. 우와! 이거 저 새싹 당공자 아니야? 어떠냐? 와, 이거 저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좋다. 이거 저 뜨거운 물에 우려서 식힌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원한 물에도 잘 우러나와. 큰 물병에 새싹 당콩차 한 수저 넣고 냉장고에 두고 물 대신 마시면 돼. 오, 굿이야, 굿. 나도 저 여름엔 이렇게 마셔야겠다. 역시 새싹 당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당콩차야. 맛의 깊이가 달라. 새싹 당콩차의 효능은 꼭 와이프한테 써라. 야, 전가야. 이거 마시는 거 우리 마누라한테는 비밀이다. 07086351288 전창걸.com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2016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반년 동안 보여드린 게 정쟁밖에 없어서 실망을 끼쳐드린 일밖에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없을 무 인사드립니다. 반년이라니, 당신이 당대표가 된 게 2014년 7월인데 그때부터니까 반년이 아니라 2년이지. 응? 정쟁을 유발한 당사자 무, 당신은 사과가 아니라 정계 은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뭐 싸움을 나 혼자 했냐? 누가 싸움 걸었어? 니네 친박 아니야 이 새끼들아. 어? 비방만이 아니다. 어? 깡패 생냥아들을 파트너로 만난 우리 비방만이 아니라 야당도 참 운때가 없지. 어? 이런 촛같은 새끼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하니 씨발. 어? 야, 너희 친박만 없어도 이 나라 정치가 이렇게 시궁창이 됐겠니? 닥치라고. 각하 말씀만 잘 듣고 따라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자꾸 자기 정치를 하려다가 이 난리, 저 파행을 만드냐고! 야, 혼자서 다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공화국 하니? 어? 각하 혼자 다 헤쳐먹는 왕국이나 하지, 어? 그리고 각하의 말씀만 따르라고? 지금 각하 견적 한번 내보자, 어? 견적 한번 내보자고. 지식, 이성, 철학, 어? 이게 각하에게서 견적이 나오냐? 어?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보자고.
어? 혹시 니네 누나는 브렉시트를 검은 양탄자로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블랙시트로, 어? 뻔히 할 수 있는 말. 막 범정부 차원의 위기 대처 기구를 만들자. 야, 뭘 어떻게 대처하라는 거야, 어? 그, 잘 대처하자는 말이지. 뭐, 그니까 뭘 잘 대처하자는 거야? 이 적폐와 폐단에 대해서 대처하자는 말이지. 뭐, 그니까 적폐와 폐단이 뭐냐고. 이 경제 위기를 부르는 원인을 말하지. 아, 그니까 이 씨발, 경제 위기를 부르는 원인이 뭐냐니까? 민변이라는 똥. 뭐, 민변? 민변이 왜? 지금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합니다. 뭐, 각하의 이 말씀 못 들었어? 뻔히 탈북한 사람들을 탈북한 게 아니라 납치해왔다 이러고 있는데 이건 우리 국정원을 모독하는 거 아니야? 어?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 정보기구를 이렇게 음해할 수가 있어? 야,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냐? 어? 너 지금 국정원 두둔하는 거야? 어? 그래, 뭐 민변이 잘못했다고 치자. 어? 민변이 어떻게 경제 위기를 불러왔니? 이 민변이 북한 사람들이 납치당했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가지고, 어머, 어떻게 저런 촛 같은 말을 이러면서 각하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스킵하시게 된다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씨발 한심한 것들. 말 조심해. 당신이나 나나 각하만 졸졸 따라와서 결국 여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각하의 능력을 의심해. 정권 말이 되니까 이제 단물 다 빨아먹었다 이거지? 응? 뭐 감탄고토라는 말 알아? 뭐? 감탄조또? 어? 그래, 니들끼리 각하한테 날마다 조또 감탄하고 그래라 이 새끼들아. 에이, 감탄고토가 어떻게 그런 뜻입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말이죠. 너무 이익 또 손해에만 밟고 의리를 돌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같은 말로 염량세태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새끼야 감탄조또가 아니라 지금 사회자가 말한 아롱사태라고 했으면 내가 알아들었지 이 새끼야. 이제 아롱사태가 아니라 염량세태. 저렇게 무식한데 무슨 대통령을 꿈꾸나? 어? 분수를 알아야지. 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강남 간다. 뭐 강남에 왜 가? 나이트 가냐? 아이고 아이고 내가 실수를 냈어.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브렉시트 투표한다. 아니 그 브렉시트가 뭔지도 모르고 남들 거기다 투표한다고 하니까 같이 투표를 했어요. 덜 떨어진 일부 영국 국민들이 말이야. 새끼야 그 속담이 영국 속담이야 이 새끼야? 어? 브렉시트가 왜 나와? 아이고 아이고 내가 또 착각을 했구만.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마약한다. 죽으라고 이 새끼야. 아이 그 이 새끼들 그거 만나 싸워요. 어? 야 이 새끼들아 그 홍상수 김민희처럼 좀 친해져 봐. 아이 또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여간 오늘도 인님 나오셨습니다. 그 정치라고 하는 것도 팀워크가 맞아야 하는 거고, 어? 그 이전에 그 철학이 통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어? 그 새누리당은 그 진작에 해체해야 한다고 봐요. 뭐 영감님, 영감님이나 잘하세요. 어? 이해찬같이 멀쩡하게 잘하던 사람, 어?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고 서영교같이 뭔가 문제가 있을 법한 사람에 대해서는 좋아한다는 이유로 눈 감아주고,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있지 새끼야. 그 어디 있어요? 그 멀쩡하게 잘하던 부인을 버리고 뭔가 문제가 있을 법한 사람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게 뭐겠어. 그 홍상수와 김민희의 사랑. 영감님 닥치시고 추경해주세요. 브렉시트라는 엄청난 대폭풍우가 밀려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실 겁니까? 그 브렉시트가 발생했을 적에 속으로 만세삼창했지 이 새끼들아. 어? 그 이제 잠시 후에 그 이완배가 얘기하겠지만은 그 니들 그 추경해가지고 서민들 그 복지했을 생각은 추호도 없잖아 이 새끼들아. 어? 안 그래? 그 박정희 형아 우상화가 시급하지? 브렉시트니까. 어제 그 연세대 유석준이가 그 조선일보에 쓴 거 보니까 영국도 민족주의 나오는데 우리도 그 박정희를 호출시키자고 하더라고. 아니 씨발, 아니 호출을 하더라도 어? 한국 민족주의자를 호출해야지 왜 일본 군인을 호출해? 닥치세요! 사회자, 네 고추 얘기는 못하게 하면서 왜 이 말은 막지 않아? 어? 나도 고추들이 팔까? 카이 새끼, 야
고추들이 멋대로 하면 그 내가 바로 소송을 걸 거라고. 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 새끼야. 아, 이님.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하셨습니까? 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까요? 이건 모욕죄와 같이 걸어도 되겠어요? 아, 그 명예훼손, 목욕도 아니라 모욕. 아이 씨발, 이 족같은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그 말 다 해서? 어? 이 어디서 어른한테 고소 드립을 해? 어? 너 이 새끼 똥 반쯤 싼 다음 물 내리고 나머지 또 싸지 이 새끼야. 어? 한 번에 다 싸면 막히니까 이 새끼야. 아, 그게 오늘의 문제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말 막 지어내지 마세요. 허, 이 새끼 어디서 뻥을 치고 그래 이 새끼야. 그거 다 봤어 이 새끼야. 아, 그걸 누가 봐요? 저도 못 봤는데. 그 누가 보긴 누가 봐. 니 고추지. 그 니 고추가 그러는 거야. 어이 씨발 점점 쌓여간다. 어이 씨발 목까지 오겠어. 어이 씨발 어 닿겠는데. 너이 새끼야, 니 고추의 이런 절규를 추워도 듣지 못했단 말이야? 어? 니 몸에 붙어있는 고추 말이야 이 새끼야. 아, 그만하세요 이젠 좀. 허, 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자, 오늘 그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헤지 펀드의 대부인 이 사람이 그 브렉시트 혼란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2007년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고 해요. 그 실상 그 국제 금융시장을 보더라도 오늘 아침 뭐 그야말로 블랙이더만, 어? 앞서 나온 이야기처럼 그 블랙시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어? 25년 전 파운드화 약세에 배팅해서 10억 달러, 당시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와, 씨발 존나게 많은 차익을 그 남기면서 그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 아, 환히 빨랐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당연하지. 내가 경제부총리인데 정답은 내시. 아니, 넷이라니요? 이, 그 사람 영문 이름이 넷이야. 이름이 너무 슬퍼. 어? 조지, 즉 남성 성기가 그렇게 쏘, 잃었다, 로스, 응? 이렇게 풀이되더라고. 그래서 넷이다? 예, 하여간 아니었습니다. 뭐, 사회자 정답으로 바로 가자. 어? 억만장자면 바로 이 사람 아니냐. 정답은 홍만표. 아, 홍만표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브렉시트에 대해서 논평합니까? 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브렉시트인데 가족들 위험 없게 해달라. 우리 가족 힘들게 하면 내가 입을 열 것이다. 그러면 검찰, 니네들 좆될 텐데. 이러지 않았을까?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학생에게 임금을, 네,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성함,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사연, 정답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성함을 꼭 남기실 필요는 없고요. 몸무게 이런 거 한번 올리시면 어떨까요? 농담입니다. 자, 학생에게 임금을, 이 책은요, 대학 무상교육과 학생 임금 도입을 도발적으로 주장하는 책입니다. 일본의 대학 시간 강사 구리하라 야스시 씨가 쓴 학생에게 임금을. 네, 학생 임금은 뭐냐? 학생한테 임금을 주는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공부도 노동이다. 뭐 이런 맥락에서 주는 임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간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이건 장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역군들이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라의 앞날을 책임질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국가가 무상교육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임금까지 쥐어주자.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걸 시행하고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한국, 예, 저자가 일본 사람이라 그런데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대학생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분노하라 대학생. 예, 이 책의 주제가 이러합니다. 자, 이 책으로 청년이 길을 펴는 사회, 청년이 무한한 상상력을 키우는 사회 함께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책 이름은 학생에게 임금을, 책을 발행한 출판사는 서유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정답자 두 분 골랐습니다. 제블리님, 굴삭기 운전을 하는 30대 가장입니다. 쉬는 날 없이 일하는 제가 유일하게 청취하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특히 이완배 기자의 경제 관련 해설을 듣다 보면 보잘것없는 제가 지식이 점점 쌓여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건설업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관리자들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실은 매우 비루합니다. 안전교육했다는 인증샷, 안전교육 받았다는 근로자들의 사인, 이걸 더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환경과 안전장비일 텐데 말이죠. 요즘 들려오는 가슴 아픈 사고들도 이런 인증샷, 사인 따위가 아닌 근로자의 인명을 먼저 생각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블리님 힘내십시오. 절대 안전 유념하시고요. 자, 늘 깨어있기님도 정답 맞히셨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은 보수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과거 30대 때는 재벌 옹호적인 시각이었는데 40을 넘어선 지금은 재벌 해체 불사 입장입니다. 이 나라의 진짜 거악은 바로 재벌이라는 사실을 살다 보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완배 기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세대야 어찌어찌 살아가겠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의 앞날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런 세상을 만든 데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 누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하겠죠. 네, 부디 사람답게 사는 세상 건설하면서 이 빚을 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직접 담가먹는 김치가 사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지하수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 주소는 1544-4586, 1544-4586.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정 02-455-808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 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의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쉬셨어요. 예, 지난주에는 제가 외부 취재를 다니느라고 예. 김태규 기자에게 예. 이름을 하고. 예. 박선숙 국민의당 전 사무총장. 지금 사무총장은 김영환 전 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예. 박선숙 전 사무총장. 그러니까 총선 국면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선숙 의원이 어제 검찰에 출두를 했는데, 아, 어떻게 될까요? 뭐, 결과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고요. 지금 현재 드러난 이제 사실만 얘기하자면 그 왕주현 그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예. 아마 뭐 검찰이 그리는 그림으로는 어쨌든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박선숙 사무총장은 공범 관계로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검찰이 주장을 한다면 같은 수준의 처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종국적으로 유무죄가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검찰 단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일단 예측해볼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당원권 정지를 뛰어넘는 조처를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예. 지금 국민의당 당원 당규를 보면은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은 당원권을 정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 당원 당규를 넘어서는 어떤 정치적 징계를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예, 예, 예. 지금 그만큼 국민의당에서도 이 사건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김수민 의원 쪽 변호인의 의견서가 지난주 언론에 보도되면서 김수민 의원은 죄가 없고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시켜서 한 일이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가 보도됐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 사건의 구조가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일단은 좀 몸을 낮추는 자세 국민 여론을 살피는 자세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출당을 하게 될 경우에 비례대표 의원의 신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또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탈당을 하면은 의원직을 잃지만 출당을 당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거든요.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한나라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당시엔 전국구였는데 이미경 의원 이분이 그 이회창 총재한테 계속 덤벼가지고 이 총재가 화가 나서 출당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자마자 곧장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로 갔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아마 출당을 받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맞는지는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랬어요, 사실. 예. 뭐, 안철수 대표도 어제 이제 최고위에서 당에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지금 국민의당이 뭐, 총선 과정에서 좀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치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고가 지금 터져 나온 건데 예. 문제는 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좀 아마추어 같은 행태를 보여왔어요. 예. 이 의혹에 관련해서 지금 기조가 계속 오락가락하거든요. 처음에 성원이가 고발했을 때는 언론에다가 대고 당 대변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이거를 유포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공갈포를 날렸죠. 예. 그리고 이상돈 진상조사단장은 조사해봤더니 당과는 무관하다. 지금에 와서 보면 되게 안이한 결과를 내놔서 기사를 키웠죠. 기사를 키웠고요. 그럴 때는 사실 그냥 로우키로 계속 사태의 추이를 좀 보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인데 예. 이렇게 확실한 뭐가 없는 상태에서 당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긋는 것은 마지막 카드잖아요. 그렇죠. 그걸 일단 써버린 뒤에 뭐가 있다고 나오면은 이제 두 번 거짓말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될 카드인데 그것을 덜컥 썼다가 지금 다시 완전 되치기를 당해서 이제는 무슨 출당 얘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렸거든요. 예. 그래서 뭐 총선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차치하고라도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 대응 같은 것들도 좀 프로답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예를 들어서 박선숙 의원이 만약에 기소가 된다, 이렇게 된다면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건데 일단 그 박선숙 의원 구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단 풀려난 뒤에 기소가 될 것 같습니까? 아,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목이고요. 답변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한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예.
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라. 아니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구속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리고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먼저 불렀잖아요. 예. 제일 먼저 불렀기 때문에 제 감으로는 검찰에서 그리는 그림상으로는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주범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조사해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라는 신병 결정을 한 것이죠. 조사 끝났다. 이 사람에 예. 대해서. 예.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고 이제 박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방조 내지 묵인 혹은 지시. 만약에 지시라면은 거의 같은 수준의 범죄 행위를 한 게 되는 거니까. 윗선인데 공범이 아니라 몸통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윗선이니까. 그렇게 예. 되면은 구속영장 청구를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방조, 묵인 뭐 이 정도라고 해도 사실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영장 청구라는. 예. 근데 이제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아마 법리적인 해석하고 또 다른 검찰 수뇌부나 이 정권 차원에서도 어떤 정무적 판단이 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체포동의안 절차가 필요할 거고요. 그건 영장 청구를 한다면. 예.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해 보면은 좀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나 예. 일반적인 사안이라면은 영장 청구를 좀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 조심스럽게. 예. 김수민 의원도 그렇고요. 전혀 다른 사안이긴 하지만 서영교 의원도 요즘 뭐 그야말로 순환 시대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영교 의원 관련해서 어제 김종인 대표가 사과를 했죠. 예. 이런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당이 이런 부분을 철저히 당무 감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여성 의원들 참 예. 이게 지금 문제의 초점은 서영교 의원이 이런 행위를 했다 어떤 행위를 한지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두 번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예. 그 이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당이 과연 공천을 줄 때 이런 것을 알고 있었느냐 예. 알고도 공천을 줬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만약에 예. 그렇다면 그때 공천 줄 때 지도부와 지금 지도부는 같은 지도부입니다. 같은 지도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오케이를 했다가 자신들이 다시 징계를 했다가 이런 약간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당무감사의 포인트에도 서영교 의원의 의혹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공천 과정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뉴시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하자면 당시에 공천에 관여했던 인사의 말을 빌어서 보도를 했는데요. 공천 당시에도 가족 채용 문제가 불거져서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본인 소명을 듣고 그냥 그렇게 하자고 결정을 해서 공천이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공관위라는 게 무슨 어떤 조사권이 뭐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본인 소명을 듣고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해명에 조금 더 이렇게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금 불거진 것만큼 다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전략적 정무적 판단 때문에 공천을 준 것이라면 그때 지도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렇다면은 문제는 당시 공천 과정에서 이런 비슷한 논란으로 탈락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기남 전 의원도 있고 노영민 전 의원도 있고 또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그분은 약간 정무적 뭐 따지자면 윤리적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공천에서 배제가 된 건데 그 입장에서 보자면 서영교 예. 의원은 어떻게 보면 실정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았고 본인들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 실정법 위반은커녕 어떤 그냥 굳이 따지자면 윤리적 논쟁 뭐 윤리적이에요 공갈 한마디 했다고 그게 윤리적 문제라면은 그 뭐 그런 수준에서 이제 공천 배제를 당했기 때문에 충분히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수 있고 이런 예. 부분들이 이제 당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이슈가 지금 서영교 의원이 그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차원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아니 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뭐 흠결이 있어서 낙천된 건 아니잖아요. 정무적 판단 그렇죠? 그때도 예. 그 말이 나왔는데 그런데 복당도 안 시켜. 뭐야 이게 도대체. 참 아이고 한심합니다 진짜. 이렇게 주먹구구식 그냥 지 꼴리는 대로 공천을 해가지고 이 꼴 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이고. 이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추호 영감. 네, 추호 영감이 했지 뭐 사실. 아니 그 이해찬 미워가지고
날린 거 아니에요. 정청래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공천입니까? 사천이지. 라고 저 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제 저 개인의 얘기입니다. 이게 뭐 김원철 기자와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예. 자, 추호 영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축하받을 일이 있다고요? 김종인 대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5선 만에. 예. 이분이 예, 대표 발의했고요. 예. 뭐 내용은 상법 개정안입니다.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안이고요. 이 상법 개정안은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냈고 이 내용은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이라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큰 취지를 말씀드리면 재벌의 경영을 좀 투명하게 하는 그런 방향의 상법 개정안인데 예. 당시에 제가 법무부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쓰면서도 잘 이해를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어려웠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법무부가 이런 상법 개정안을 2013년도 7월에 입법 예고했는데 그해 8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재벌 총수들과 간담회를 한 뒤에 이 개정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김종인 대표가 어제 대표 발의했고요. 뭐 그거 자체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문제는 이제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만으로 5선 고지에 오른 굉장히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 대표 발의한 법안이 이번이 처음이다. 아니 그동안 뭐 했어요 이분은? 응? 그래서 그 김종인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박용진 의원에게 물어봤는데 예. 이분 설명으로는 과거 의원 시절에 대표 발의는 하지 않았지만 동료 의원들이 법안에 초안을 가져오면 이것저것 조언을 하면서 공동 발의를 했다. 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주로 이제 여당 소속에서 국회의원을 많이 했는데 야당 소속인 적도 있었지만 그 옛날에는 이건 지금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를 잘 안 했대요. 정부가 거의 다 했고 정부 안에 이제 뭐 기대어가는 그런 입법 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요즘은 이제 의원들이 이 법안 발의하는 걸 굉장히 성과로 생각하고 열심히들 하잖아요. 그때랑은 좀 분위기가 달랐다. 뭐 이런 설명도 좀 나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2004년에 국회의원 할 때는 야당이었는데 그땐 또 왜 안 하셨는지. 그렇죠. 야당 소속인 적도 있었죠. 예. 매우 부족합니다. 예, 전혀 설득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 말을 지어내도 고민을 좀 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야지. 아니, 그럼 당시에 법안 발의한 사람들은 심심해서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크게 설득력은 없어요. 예, 네, 네. 생애 첫 법안 발의. 나중에 우리 추호 선생이 자서전을 내시면은 어제를 생애 매우 중요한 날로 반드시 기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원철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오늘 광고 말씀 한 번만. 좋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저희 7월 PT쇼가 다음 주에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예, 세월호 예. 관련해서 합니다 이번에. 누가 나오세요? 박주민 의원하고요. 특조위의 그 심성보 과장이라고. 예, 공무원입니다. 이분이 나오셔서 특조위 관련돼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고. 예. 또 그 가족 한 분도 나오시고 이렇게 세 분 모셔서 예, 세월호에 관련된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족 가실 중에 겁니다. 나오실 분이 누군지 궁금한데 혹시 엊그저께 붙잡혀간 분은 아닙니까? 글쎄요. 장동원 씨라고 지금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팀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예. 이분이 나오셔서 세월호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실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저희가 늘 이 행사를 여는 서울 소교동 미디어 카페 후에서 열고요. 예. 정치법 홈페이지 폴리바.co.kr에 오시면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폴리바.co.kr. 예, 알겠습니다. 정치바에서 마련한 PT쇼 세월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예. 시민의 의무죠. 세월호를 기억하고 그렇죠. 진상이 규명되는 예.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는 거 예,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 PT쇼 참여하는 것도 그런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뭐 그 일환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선생님, 저도 사람이 되는군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늘나라 가셨을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거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우사골로 정성껏 구워 만든 연지연 곰탕.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공감보도지진쇄.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브렉시트 사태 뭐 후폭풍이 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브렉시트 사태로 되돌아보는 고립주의와 중상주의 시대. 아, 오늘 아주 멋진 경제 강의가 저희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를 좀 하나 해보고 싶어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예. 아, 일단 뭐 어제죠. 월요일에 브렉시트로 촉발된 금융시장 혼란은 아시아권에서는 일단 좀 진정이 된 것 같고요. 예, 예. 하지만 주말 내내 그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브렉시트는 지금 완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죠. 예.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 진짜 공부가 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반성도 많이 했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이게 통과될 줄 몰랐습니다. 예, 저는 정말로 이게 통과될 줄 몰랐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는 굉장히 반성도 많이 되고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 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지금 브렉시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단초는 과거 역사 중에 아, 지금과 가장 비슷했던 시기가 언제인가부터 살펴보는 거였습니다. 아. 그래서 예, 제 생각에 지금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나타나는 고립주의의 전성기 시대와 가장 유사했던 역사 이게 제가 보기에는 15에서 18세기까지 이어졌던 유럽 제국 열강들의 중상주의 시대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시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여담인데요. 제가 그 주말 동안 통렬하게 스스로 반성을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 유럽의 지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과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유럽이 설마 이럴 리가 있느냐 이런 좀 낙관적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이 그 브리핑 맨 마지막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돌아볼 15에서 18세기라는 시기는요.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에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에서 경제학적으로 분류를 할 때 중상주의 이런 이름의 큰 틀로 묶이는 시절입니다. 물론 뭐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고전적 중상주의, 뭐 금융중상주의 이렇게 여러 단계로 구분이 되긴 하는데요. 예. 대부분 중상주의라는 큰 이데올로기로 한 400년 정도의 시기가 통칭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상주의 시기의 유럽 국가들을 분석하는 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각 국가마다 절대적으로 국부 중심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철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강력한 왕권이 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셋째로 이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해 주는 막강한 군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셋 중에 뭐가 먼저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 가지는 묘하게 잘 맞아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국가는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막강한 군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려면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돈을 다른 나라로부터 빼앗아 와야 된다. 이 틀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유럽은 국부를 늘리려면 군대가 강해져야 하고 군대가 강해지면 국부를 늘린다. 이걸 하나의 선순환의 틀로 본 겁니다. 이 나라들이요. 예. 근데 문제는 뭐 그 선순환 다 좋은데요.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럽 국가들이 국부의 축적, 국부가 얼마나 많으냐 이걸 측량하는 방식을 거의 100% 그 나라가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이 유럽 국가들도 전쟁이라는 극단적 수단은 피하고 싶어 했었을 테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금을 많이 모으는 방법은 당연히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거고요. 그렇다면 답은 이제 나온 거죠. 극단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나는 수출을 많이 하는데 수입은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 각 국가들이 관세 같은 보호무역 장벽들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나는 많이 팔래. 그리고 니네 거는 안 살래. 근데 사실 이 말이 무역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기본적으로 게다가 유럽은 자원이 풍부한 대륙이 아닙니다. 물건을 만드는 문제조차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군사력을 강화한 다음에 식민지 지배의 골몰을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 예. 이러다 보니 자국 국부 중심주의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국민들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유럽이 인도,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로지 자국 국민만을 위해서 이런 사상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강력한 왕권입니다. 이게 국가를 굉장히 내적으로 단단하게 통치를 해야 이 진척이 되는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봐라.
지금 우리가 독일하고 경쟁을 하는데 잘못하면 식민지를 독일한테 빼앗기게 생겼어. 여기서 무슨 민주주의니 또 이따위 개소리 하지 마. 이런 철권 통치 이데올로기가 작용을 합니다. 아. 근데 이게 황당한 건요. 먹힙니다, 이게. 예. 그 당시 유럽에서 이게 먹혀요. 조국이라는 깃발 아래, 국익이라는 관념 아래,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단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들, 뭐 예를 들면 인권, 민주주의, 보편적 평등, 이런 사상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요. 1651년에 영국이 항해법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이후로 한 120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요. 예.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오직 잉글랜드 혹은 잉글랜드의 식민지 배만 영국 식민지로 상품을 옮길 수 있다. 둘째, 잉글랜드인, 잉글랜드 식민지 주민을 포함해서 잉글랜드인 선원이 최소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배여야 한다. 셋째, 담배와 설탕, 직물은 오직 잉글랜드로만 팔 수 있다. 이게 황당하죠. 예. 넷째, 식민지로 향하는 모든 상품은 잉글랜드를 거쳐야 하며 수입 관세를 내야 한다. 무시무시한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오로지 잉글랜드의 이익, 이것만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다른 유럽 국가들이 당연히 반발을 할 테니까요. 굉장히 단단한 내적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으로 국론이 분열되면 이런 강력한 정책을 못 펼치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항해법이라는 정책을 펼치니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크롬웰. 예, 예. 그러니까 크롬웰의 집권기는 영국 역사상 유일하게 군사독재 시기라는 평가를 받을 때거든요. 그리고 이때 크롬웰이 집권을 할 때 함께 혁명을 주도했던 평등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 평등파들이 나중에 대부분 크롬웰한테 총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평등파들이 주장했던 게 보통선거, 양심적 병역 거부 가능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뭐 크롬웰 집권하자마자 예, 이런 사람들 싹 다 숙청을 해버리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숙청에 잉글랜드 중산층들이 크롬웰에 대해서 열렬한 지지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정책을 펼치니까 결국은 뭐 무역으로 먹고 살던 네덜란드가 너무 타격을 많이 받아서 전쟁이 예. 벌어지죠. 예. 영란 전쟁이라는 게 벌어지고요. 영란 전쟁 이후에 영국은 또 스페인하고 전쟁을 해서 자메이카를 자기 식민지로 얻고요. 또 아일랜드도 이때 정복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참 처참한 제국주의적 전쟁의 연속이고 착취의 연속인데 국민들은 열광을 합니다. 야, 역시 크롬웰이야. 전쟁에 이기고 국부를 늘려줬어.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선거가 왜 필요해? 우리한테는 크롬웰이 있는데 역시 정치는 민중이 하는 게 아니야. 똑똑한 군인이 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 1970년대 유신 철권 통치 같은 거거든요. 박정희 우상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영국 국민들은 이때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그 브렉시트 이후에 그 열강들의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BBC 방송이 분석을 한 걸 보니까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 열풍의 공통 키워드로 네 가지를 꼽던데요. 유권자의 분노, 세계화와 이민에 대한 반대, 그리고 잃어버린 자부심의 회복, 이런 걸 꼽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세계화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나게 반대하고 분노합니다. 영국의 민중들도 세계화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서로 정반대의 해답을 내놓습니다. 저는 세계화가 가져온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만들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영국 민중들은 정반대의 고립주의를 택하는 겁니다. 근데 BBC 방송이 분석한 공통 키워드 중에 굉장히 눈길을 끄는 단어가 이겁니다. 잃어버린 자부심 회복. 아, 예. 잃어버린 자부심 회복. 예. 그러니까 사실 경제 문제만 놓고 보면 영국은 세계화를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영국이 세계화를 안 하고 이민을 막는 걸로 국력이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일부의 일자리를 이민자한테 다소 내주는 한이 있어도 세계화를 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예. 누가 뭐래도 영국은 선진국이거든요. EU 블록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독일이 바짝 부상을 해서 그렇지 예. 독일 빼고 나면 EU의 독일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국가가 프랑스하고 영국 빼고 어디 있습니다. 이미 영국이 EU에서 상위권 국가인데 그렇다면 자유무역을 하는 게 훨씬 이익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하면 영국 경제에 도움이 될 리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왜 저걸 선택할까요? 예. 세계화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기업들이 살찌고
민중들은 힘들더라. 요까지는 진보를 자처하는 저희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해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지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겁니다. 뭘로 돌아가냐면, 야, 대영 제국의 과거의 영화를 되찾아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게 브렉시트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브렉시트 하면 제가 보기에 영국은 경제적으로 엿댈 것 같거든요. 예. 자유무역으로 영국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면 뭐 엿되는 거죠. 그런데 저 비이성적인 판단이 지금 결정이 된 겁니다. 예.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항하는 진보적 의제들이 너무 정립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경기 침체가 딱 이어지니까 비이성적 선동이 바로 세상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참 슬펐던 건요, 주말 내내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폐해, 양극화의 폐해를 본 영국 국민들이 그 대안으로 보다 평등하고 보다 인권이 보장된 복지국가를 꿈꾸지 않고 중세사회를 꿈꾸고 있다는 게 저는 참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의 인권이 아니고 잃어버린 옛 제국의 자존심을 찾고 싶은 거죠. 이게 참 제가 놀랍고 슬펐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국에 탄압받고 못 사는 노동자들이 해방된 사회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지배하는 세상을 꿈을 꾸죠.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들이 백인 하위 노동자들이라는 거니까요. 한국에 못 사는 노동자들이 선진 복지국가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의 재림을 꿈꾸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직도 인류의 진보를 꿈꾸는 이들이 준비가 너무 부족했거나 아니면 준비는 돼 있는데 민중들을 설득하는 일에 너무 약했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자유주의와 세계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적 단결, 제국의 영화, 지배 이런 걸 꿈꾸는 중세 고립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처럼 세계의 이성이 한번 크게 흔들릴 때 오히려 예.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진보가 꿈꾸는 어젠다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벌써부터 이제 어제 저희 그 주간 브리핑 들어보니까 조선일보는 박정희 재림을 꿈꾼다 뭐 이런 칼럼을 내놨던데요. 예, 이게 영국의 전례로 보면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건데, 이 경계가 침체됐을 때 얻는 이런 사상적 혼란은 남의 일이 아니고요. 예, 영국발 이성의 상실 시대인데 대한민국 진보 진영이 정말 힘내서 진짜 힘내서 잘 이걸 이성적으로 극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유무역, 개방 이거 사실 우리나라 보수 우파들이 주장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전 세계 어느 나라 보수 우파가 개방, 통합 이런 걸 주장했나요? 그 민족주의 앞세우고 제국의 영광. 궁극적으로는 민족주의인 겁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등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아이고. 아 그나저나 유시민 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얼마 전에 JTBC 썰전에 나와서 네. 그 브렉시트가 이루어지면은 영국은 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너무나 네. 단호하고 이렇게 간결하게 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유시민 작가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썰전을 듣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네. 아마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으로만 국한시켜서 보면 망할 것이다까지는 몰라도 그 위기, 그러니까 통화로부터 저는 위기가 시작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파운드화의 평가절하가 저는 지금부터 상당히 추세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영국 경제는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래 이제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의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경제 캐파를 키워놓으면 상당히 완충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건데 제가 준비한 얘기가 아니어서요. 예, 예, 예. 통화를 여러 군데 통합을 시켜서 복속시켜 키워놓으면 경기 침체기에 이 덩치 큰 곳에서 상당한 완충 역할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국은 파운드화를 혼자서 독재적 사용을 주장하면서 유로존에 뛰어들지 않고 있었죠. 근데 요까지만 해도 양쪽 화폐가 연동이 돼서 상관이 없어 보이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고립주의를 영국이 선언한 이상 저는 파운드 또한은 앞으로 굉장히 고전을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영국의 화폐가 저렇게 만약에 무너져버리면 영국은 금융산업이 중심인 나라이기 때문에 망할 것까지는 몰라도 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 네, 제 생각에는요. 아, 그런데 말이죠. 그 요즘 뭐 영국 SNS에서 돌고 있는 말이 이거라면서요. 우리가 지금 뭐 했니?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냐? 네. 이건 사실 영국 국민만의 말은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 4년을 겪은 우리가 해야 할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정말로요. 그때 뭐 했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정말 어떤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추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규모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브렉시트가 혹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참에 한번 크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의지고, 뭐 그래서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브렉시트 같은 전대미문의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당신들 이 재정 갖고 우리가 어떻게 버티란 말인가? 그렇죠. 이재정 의원이 있긴 합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에. 자, 정부의 대규모 추경 추진. 그런데 뭐 얼마나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거 세부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추경에 대해서는요. 아마 야당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반대하지 않고요. 그 추경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16일인가요?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라는 걸 가졌다는데 그때 들렸던 소식이 7월 중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야 정부가 공감대를 가졌다. 제가 이 뉴스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여야 합의가 상당히 이뤄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주말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7월 중순 이전까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뭐 더 이게 진척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쯤 돼서 당연히 정부가 추경안의 골격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디에다 쓸 건지를 발표를 하면 이걸 브리핑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월요일 오전에 어제 오전에 더민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호 원내대표가 추경과 관련해서 제일 황당한 게 나다. 야당 원내대표에게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서 지금 추경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 야당이 추경 편성 관련해서 신문을 보고 답을 해야 되나.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는 것인지 추경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말 답답하다. 정부 대응이 기가 막히다. 장관은 7월 초 중순까지 추경이 통과돼야 효과 있다고 하는데 추경안을 보여주지도 않고 7월 통과를 말한다. 정부 관계자에게 알아보니 추경을 편성하려면 30일은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6월 말이다. 어떻게 7월 초에 추경을 통과시키나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걸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너무 황당해지는 겁니다. 뭐지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대략 그 아웃라인이 합의가 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호 원내대표 말은 얼만지 뭔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정부가. 그런데 갑자기 7월에 추경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바람을 잡고 있는다는 겁니다. 지금 대충 예상으로 나오는 건 15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추경 규모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금융위기 때 우리가 그 추경을 28조 원을 했는데요. 이걸 슈퍼 추경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15조 원이면 그 절반을 넘는데 슈퍼 추경 때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리고 이 막대한 규모의 추경을 다음 달에 통과를 시키려는데 어디에다 쓸지를 아예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깜깜이 추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짐작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를 한 걸 보면은요,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워딩들은 아닌데요. 이게 흘러나오는 말들을 보면은요, 구조조정 여파로 충격을 받은 한국 경제를 위한 구조조정 추경을 축으로 한다. 이게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화일보가 얼마 전에 보도를 한 걸 보면, 정부 관계자 이야기가 하고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게
쓸데없는 포퓰리즘 예산이 끼어들어오는 걸 가장 우려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짐작을 해보면 정부가 구상하는 추경은 구조조정 여파를 최소화하는데 1차적으로 가장 집중을 할 것 같다. 그리고 포퓰리즘 예산이 끼어들어오는 걸 가장 우려한다. 이게 큰 두 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여파를 줄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제가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산은이나 수은에 돈을 쏟아붓는다. 이 일인 것 같습니다. 아,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예, 수출입은행에 돈을 쏟아붓는다.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대목의 얘기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도 본인이 정부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고용을 늘린다. 뭐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게 건설 삽질이건 뭐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다 종합을 해서 한 가지 딱 확실해지는 게 있습니다. 집에서 15조 원이라는 돈을 쏟는데 적어도 하나 복지 예산으로는 한 푼도 돌리지 않겠다는 걸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정부 관계자 말이요. 문화일보에 보도된 걸 보면은요. 추경에서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 포퓰리즘 예산이 끼어들어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정부는 복지라고 쓰고 포퓰리즘이라고 읽는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포퓰리즘 예산이 끼어들어오는 걸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예, 추경 예산 중에서는 복지로는 한 푼도 안 돌리겠다.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두차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활발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는데요. 이 재정정책을 펼쳐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풀려서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정부가 돈을 푸는 방식입니다. 이걸 제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손에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쥐어주는 방식으로 돈을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벌인다면 정부가 사업을 벌인다면 그 사업이 정말로 국가 대계를 위한 방식으로 사업을 벌인다. 이러면 제가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수년째 추경을 해왔거든요. 예. 박근혜 정부 재정적자가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 9배나 됩니다. 그런데 왜 효과가 없냐. 이걸 엉뚱한 데에다 다 갖다 쳐박아서 그런 겁니다. 국민 소득을 늘리는데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한 거예요. 예. 어떻게 쓰냐면 이 추경에서 예산을 쓰는데 꼭 이걸 기업으로 한번 거쳐서 국민들한테 돌아가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융하고 건설입니다. 몇 년 동안 추경 쓴 거 보면 대부분이 금융사 구제 또는 건설 경기 부양 이런 데 사용이 됐어요. 예. 이러니까 정부가 10조를 풀면 9조쯤은 은행하고 건설사 손에 들어가 버리죠. 예. 국민 손에 쥐어지는 돈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돈을 풀어도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미래를 기획하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그런데 예산을 쓰면 좋습니다. 저는 뭐 그러면 뭐 충분히 찬성을 하겠는데 예.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이 정부는. 그렇다면 M1 건설사하고 금융사 통과시키지 말고요. 바로 복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추경 예산을 푸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중간에 금융사나 건설사를 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건설 분야는요. 지금 우리나라가 도로하고 댐이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건설공사, 토목공사 더 일으켜서 건설사를 배를 불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수은하고 산은에 돈 쏟아붓는다? 아, 요거는 재벌 사재 출연 논의부터 한 뒤에 그 규모를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추정으로는 추경 대부분을 은행에 우선 집어넣고 나머지는 이제 일자리 창출한다는 데 쓴다는 건데 제 경험상 정부가 무슨 사업을 벌여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아무리 들어도 건설공사로 삽질하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고요. 이게 아니면 이상한 사업에 인턴들 잔뜩 고용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예. 정부가 그래왔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그냥 정부가 이 방송을 들을 리도 없겠지만 잘 모르겠으면 미래를 위해서 어디에 추경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제일 먼저 구조조정 국면에서 처할 노동자들, 해고될 노동자들, 사회 안전망 구축하는데 제일 먼저 예산 배정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더민주가 주장하는 누리과정 예산 추경에 포함시키십시오. 이게 모든 연구에서 나타납니다. 교육 복지에 투자하는 정부 재정의 투자 효율이 제일 높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으로 바꾸는 데 사용하십시오. 또 이제 최저임금 지금 논의하는데 최저임금 인상한 뒤에 그에 따른 중소상공인들 세제 혜택 늘리는 데 추경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국민들 손에 직접 돈을 쥐어주는 게 그 10조에서 15조 원 넘는 국민 혈세를 제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 이게 엄청난 돈의 국민 혈세인데요. 예. 주경 사용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도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걸 그냥 슴벅슴벅 협상 카드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건 정말 국민 혈세거든요. 주경이 오로지 국민 소득을 늘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하는 데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도 야당도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 이 저 부실 기업 도와주려고 이 추경을 이용하려 한다. 그 의도가 숨어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뭐 정신이 바짝 드네요. 그렇죠.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들으면서 속담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네, 네. 비 온 김에 빨래한다. 예. 비 온 김에 빨래한다. 아, 제가 진짜 예. 이 김용민 PD님 하시는 방송에서 참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가끔가다 진짜 김용민 PD님은 천재신 것 같습니다. 아이, 별 말씀을. 아니, 이건 뭐 겨우 이거 같고. 아니, 근데, 한국일보에 지난, 예. 토요일에 나온 박상준 기자의 뒷끝 뉴스라는 이 지면에 실렸는지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에만 실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기자수첩 형태의 글을 읽어보면은 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금요일 저녁에 기자들을 불렀습니다. 예. 브렉시트 예. 관련해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겠다는 건데, 근데 사실 금요일 저녁에 기자들을 모은다. 이건 사실 뉴스가 나오길 바란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렇죠. 뭐 예. 일요일 오전이나 일요일 낮에 기자들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처럼. 예. 네. 예. 4주인가 3주 연속으로 예. 일요일 아침에 기자회견을 예. 했던. 예. 자, 근데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급하게 부른 이유가 이거라고 합니다. 불확실성 증폭으로 추경론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질문을 누군가 던졌더니 핑계거리 좋은 게 하나 생겼지. 안 그래도 경제 어려운데 브렉시트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질지 모르니까 경제 활성화로 추경해보자는 얘기를 할 거예요. 라면서 비꼬았다는 겁니다. 이미 예견을 했던 거죠, 이때. 그렇네요. 예. 그렇다면, 예. 더더욱 그 더민주는 추경 예산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정말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쪽의 의도를 파악을 했다면은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정보기관이 공격당하면 꼭 자기 일인 양 아파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국가정보원이 북한 식당 종업원을 납치해온 것 아니냐, 법원에서 따져보자, 이러고 있는 민변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 간첩 조작의 악행을 저질렀고 박동지 아버지 시대부터 그 범죄가 전통이 되어왔다는 점도 그렇지만 다 과거지사고 이제는 거듭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따라서 믿으면 그만인데 여전히 믿지 않겠다고 하는 불신이 직업이 된 자들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총선 직전 북한 김정은 체제는 도저히 숨을 못 쉬겠어요 라면서 한국으로 건너온 탈북민은 자유대한의 귀순용사인데
이들이 신상옥 최은희처럼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민변은 한편 북한 가족들의 위임을 받았다며 귀순한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워 진짜 자유의지로 진짜 본인 의지로 한국에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정부, 새누리당, 조선일보, 2만원짜리 보수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접했다면 이쯤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나야지 법정에까지 가서 따질 건 따지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을 가장 아끼고 귀여워하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저지르는 것으로서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가 될 것이다. 민변은 그 식당 종업원이 머무는 곳이 과거 유성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유성 여동생을 감금하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회유한 이름만 바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접견권조차 허용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다.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정보기관에 대한 불신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입니다. 지금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민변은 박근혜 동지를 터는 모독하지 않고 박동지와 국정원에게 사과하고 자진 해체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동지를 계속 모략 비방한다면 민변의 조직도는 간첩단 조직도로 탈바꿈하게 돼서 치선난 번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받게 될 것이다. 민변은 박동지 아빠가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광주 27도, 대구 29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덥겠습니다. 정년 퇴임을 맞으니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한스럽다. 즐거운 살아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잘리고 한참 후에 겨우 복직했더니 곧바로 동료 교수들의 따돌림으로 우울증을 얻어서 휴직한 것. 그 뒤 줄곧 국문과의 왕따 교수로 지낸 것. 그리고 문단에서도 왕따고 책도 안 읽어보고 무조건 나를 비언태로 매도하는 대중들. 문단의 처절한 구구애자. 단지 성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따라다니는 간첩 같은 꼬리표. 그동안 내 육체는 울화병에 허물어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 지독한 우울증은 나를 점점 좀먹어 들어가고 있고 오늘도 심한 신경성 복통으로 병원에 다녀왔다. 몹시 아프다. 나는 점점 더 늙어갈 것이고 따라서 병도 많아지고 몸은 더 쇠약해갈 것이고 논 기간이 아주 길어서 아주 적은 연금 몇 푼 갖고 살려면 생활고도 찾아올 것이고 하늘이 원망스럽다. 위선으로 뭉친 지식인과 작가 사이에서 고통받은 것이 너무나 억울해지는 요즘이다. 그냥 한숨만 나온다. 네, 마광수 연세대 국문과 교수의 말입니다. 그가 곧 정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즐거운 살아가 야하다고 검찰이 마광수 교수를 잡아간 적이 있었지요. 마광수 때문에 에이즈가 늘어난다. 잘 잡아갔다라던 어떤 교수는 전두환 김대중 대통령 시절 여러 관변단체장을 역임했다. 대학 총장도 했다. 마광수 교수를 구속한 검사도 검찰총장을 지냈다. 마광수 교수가 도덕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다. 마광수 교수는
파란만장 지쳤다 이렇게 털어놓는다. 애썼지만 한국 문화 풍토의 이중성은 없어지지 않았다. 하소연도 거듭한다. 사실인 것 같다. 동지가 없다. 나 같은 작가가 안 나오고 있지 않는가. 교단을 벗어난 뒤에 문필 활동은 불투명하다. 출판사들이 예전 같지 않다. 경제 문제도 걱정이다. 앞으로 빈 시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호통제라 이 고통을 어찌하리요. 네, 시대를 너무 앞서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결말은 이렇게 궁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뜻을 지지하고 따르려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사람이 걸어간 길이 그리 어렵고 고되지 않은 길이 됩니다. 뉴시스에 담긴 마광수 교수 인터뷰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인터뷰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신이 국문과 교수로 일했던 연세대학교의 교훈은 요한복음의 한 구절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데 마광수 교수는 이걸 이렇게 수용했습니다.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네, 마광수 교수를 응원합니다. 뉴스 매거진 마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